일단은 요 데이터는 일평균 우리나라 수출액 데이터이고요. 8월 데이터가 나온 걸로 봐가지고서는 꽤나 희망적이다. 처음 열흘간은 마이너스 15.3%였어요. 20일까지는 마이너스 10.7%, 31일까지는 마이너스 8.4%로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수출이 반등을 했다. 이게 7월 달에는 반대였었어요. 7월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낮게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증가율, 수출 증가율하고 굉장히 동행하는 비슷한 그림을 보이는 데이터가 미국의 ISM 제조 PMI입니다. 신규 주문하고 재고 사이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재고 정도 수준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신규 주문의 수준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신규 주문 쪽의 강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거는 향후에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도 향후에 반등이 계속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기가 쫙쫙 전해지지 않을까. 네, 86번가 정광구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뭐 8월 휴가도 끝나고 오고 노동절 휴장도 지나고 오면서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특히 이틀 연속 그렇습니다. 애플 주가가 많이 좀 시장을 끌어내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 이슈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볼게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이거는 워낙에나 뉴스에 많이 이제 크게 네. 다뤄져가지고서 다들 익숙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나오게 된 것이 이제 공무원들의 사용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조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알령에서도 당해 봤듯이 그런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사실상 그와 비슷한 일종의 제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그 기업이 당하는 거를 우리가 워낙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는 애플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직접적인 영향을 따져보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영향에 대해 가지고서는 분석하는 기관에 따라 가지고서 그 차이가 좀큰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애플의 매출 중에서 거의 한2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그 중국의 물량 중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에 대해서 많이 보는 쪽에서는 한20% 정도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 적게 보는 쪽에서는 아마 1%도 감소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차이가 큰 거죠. 그러면은 제일 크게 봤을 때한 20%면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20%니까 총 매출에서는 한4% 정도. 이제 일단 지금 정도에서 크게 보는 쪽 기준으로는 그 정도의 매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이슈이고 지금 아마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일단 첫째로 과거 사례로 테슬라 사례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에 그때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그러면서 뭐 주요 군사 시설이나 관공서나 주변에는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서 정보를 또 가져가 가지고서 이거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테슬라가 그러면 중국 판매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테슬라 잘 팔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는 반면에 또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이 이슈가 엮여 있는 게 같이 나온 게 최근 보시면 화웨이의 네. 핸드폰 신제품에서 기술을 어떻게 7나노를 이뤄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강한 제재 그러니까는 이거는 상호간에 미국과 중국 간에 상호간에 더 강한 뭔가 제재를 주고받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그러면은 애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이어서도 나올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이거는 사실 그 전에 공화당이 됐든 아니면 이번에 민주당이 됐든 똑같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는 계속 견제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서 끝까지 또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정말로 주저앉히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의 적당한 수위에서의 강도에서의 경쟁을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서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봐가지고서는 이것도 또한 뭐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단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시기가 묘한 게 화웨이 신제품이 공개된 것도 사실 미국 쪽에 인사가 방문한 그 시간에 사실 좀 앞당겨서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미국에서도 화웨이 쇼크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제재를 가했는데 이 정도를 생산해낼 수 있단 말이야. 오히려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너무 많이 누른 게 오히려 그들의 덩치를 실력을 키운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 이게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워낙에나 그 블랙마켓도 많이 존재를 하고 어떻게든 무언가를 구해갈 수가 있거든요. 뭐 삼국을 통해 가지고서도 그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쪽으로 또 그 나라 입장에서도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 자립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적당한 수준에 그래서 어느 정도가 딱 본인들에게 가장 이득인 구간 정도인지를 계속 이게 규제를 해나가고 종종은 또 풀었다가 하면서 찾아나가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완전히 신제품을 생산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올 것이다 정도로 보고요. 미국에서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규제가 과연 존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숨통이 조금씩은 그래도 트여서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완전 최신 기술하고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제 진출해 있는 거 반도체 관련해가지고서도 처음에는 1년 유예를 물론 그거는 고부가 이제 지금 최신 제품은 아니지만 1년의 유예를 뒀다가 또 1년이 연장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서 텐션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그 수위는 적당한 수준에서 합리적인 그래도 범위 내에서 가지 않을까라고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은 아니지만 최근에 독일에서 뭐 가전박람회가 있었는데 중국 제품들을 보고 많이들 이거 처음에는 중국 제품인 줄 모르고 한국 거 아니야라고 할 만큼 그쪽 기술도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 휴대폰으로 불거진 어떤 중국이 이만큼 올라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상당히 좀 위협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사실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길을 그대로 다시 중국이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제조 강국이 되는 과정에서 다른 경쟁 국가들을 넘어서는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사실 중국이 많은 부분에서 한국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있고 어떤 쪽에서는 품질도 더 좋은 분야도 이제는 나타나게 된 게 현실이고 근데 어찌 보면은 좀 한국 입장에서는 최후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요? 수출 중에서 제일 기여도가 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따라잡히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격차가 많이 좀 벌어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번에 7나노 나오는 거 사실 이제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아주 이제 이거를 폄하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도 라벨가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말로 중국에서 그게 성공했다라고 하면 제품 나오기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런 게 좀 약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현실적으로 봐서는 일단 그 지금의 수준은 최신 장비인 EUV가 아니라 과거인 DUV 장비로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면은 만들어낼 수 있기는 한 것이고 다만 그 수율이 과연 정말로 경제성이 있을 만큼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근데 그 방식이라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여전히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것 아니냐. 플러스로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뭐 AI용 반도체 새롭게 만들고 하는 것처럼 우린 계속 더 고부가로 새로운 걸로 해가지고서 경쟁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점점 우리도 넘어가야 되는 수밖에 없다가 뭐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애플 얘기로 시작해서 중국 쪽의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이제 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이 펄펄 끓던 게 잘 적당히 식고 있다가 이제 지난주까지였는데 오늘 나온 걸 보니까 헷갈려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개월 내 최저라고 하니까 이거 적당히 잘 식고 있는 거 맞아? 또 약간 물음표를 갖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됩니까? 네, 지금 이제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시장이 우려가 지금 참 많은 거를 계속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잭슨 홀 파월 의장 연설도 있었고 쭉 넘어왔는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에는 원래 고용들이 월간 고용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데이터는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번 주에 보시게 되면 ISM 서비스업 PM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그래서 경제가 또 재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간밤에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 입장에서는 고용이 너무 좋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이거는 굉장히 좀 고이드락스적인 고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실업이 많이 느는 거는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돼 있는 취업자가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침체 우려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업 자체는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 데이터고요. 빨간색은 연속 실업입니다. 근데 둘 다 보시게 되면은 한때 좀 낮아졌었다가 최근에는 23년도 들어와가지고선 높아졌었다가 그 다음 최근에 또 안정화 단계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창 낮았을 때 비해서는 한 단계 레벨업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 비해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도 좀 완화가 보인다라는 거죠. 다만 근데 최근에는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한창 대규모 해고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많이 늘었던 거 비해서는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적당한 실업 수준 정도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간밤에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지만은 고용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잔향인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월마트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해고하는 대신에 신입 임금을 좀 삭감을 하는 걸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 일부 매장에서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노동시장의 강도는 실제로는 낮아져가고 있음이 이런 데서는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인사 쪽 업체인 그 구스토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입사원의 임금이 그러니까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신입사원을 그대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떠냐면 작년 이맘때에 비해 가지고서 그들의 임금이 5%는 더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강도가 좀 낮아져 가고 있는 거는 일단 기업체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고이드락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업은 증가를 하지 않는데 강도는 낮아진다는 거니까 침체는 없이 인플레는 내려갈 수 있는. 그 강도라는 건 임금. 네,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일할 사람 관련해가지고서 원래는 일손이 정말 부족했는데 좀 노동시장으로 공급이 요즘에 들어오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지난주에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데에서 이제는 일할 사람이 되게 부족했는데 좀 구해가지고 채워 넣을 수 있는.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서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ISM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나올 때, 네. 각 이제 섹터별로, 산업별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도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노동자들이 고용에 열성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발적인 이제 조기 은퇴라든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그런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코로나 때는. 근데 그런 인력들이 실제로 돌아오고 있음이 느껴진다라는 것이고 또 좀 재밌는 그 부분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서도 코멘트를 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최고 경영진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제 보시게 되면 골드만에서는 침체 가능성이 15%로 낮췄지만 맞아요. 여전히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60%의 확률을 1년 내에 침체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작년 말에는 거의 훨씬 더 높았죠. 그러니까 올 초 작년 말에 훨씬 더 높았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연준이 긴축 정책을 펼쳐나간 이후에는 많은 경우에 침체가 오더라. 그다음 예를 들어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오더라. 그다음 인플레가 높게 나타나고 나면 오더라. 여러 가지들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침체 확률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인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작년 이맘때에도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 경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지금 연준이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 신뢰를 보내게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는 그 전에 1년 전에 비해 가지고서는 연준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혹은 연준에 대한 신뢰는 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 좀 재미있는 자료가 간밤에 나온 게 이제 지역 연은 시카고 연은에서 그러면은 지금 GDP하고 CPI 이제 물가하고 노동시장 근로 시간을 나눠서 봤을 때 본인들이 이번 긴축을 통해 가지고서 예상되는 그런 누적적인 효과하고 그게 지금까지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 얼마만큼 소위 진행도라고 해야 될까요? 반영이 실제로 된 걸로 보이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요거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침체 없이도 인플레가 목표만큼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 뭐냐 하면 실제 GDP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긴축 정책 효과 누적적으로 미친 영향이 65%가 지금까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꽤 많이 됐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는 75%.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최근 이제 3%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영향이 아직 40%까지밖에는 못 준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영향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노동시장의 강도는 이 긴축의 효과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긴축 정책, 이 정책이 분명 시차가 있을 건데 그게 좀 짧으냐 기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 박이 많잖아요. 근데 각각을 이제 나눠가지고서 분야를 봤었을 때 노동시장이 여전히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좀 아직까지는 과거 대비 뜨거운 게 시장에서 보는 불만 사안인데, 그 부분은 긴축 정책이 미친 영향이 아직 시차가 노동이 더 커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이게 더 내려가면 인플레이션 더 잡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 쪽에서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이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아직 좀 더 남아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직 여기는 절반을 못 온 것이죠. 예. 그래서 요런 표현, 요런 이제 연구들도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어쨌든 노동시장 쪽은 간밤에, 물론 뭐 이게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게 뭐 몇 개월 만에 최저 이렇게 하면 좀 또 노동시장이 갑자기 또 되게 뜨거워지는 것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매주 나오잖아요. 이거는 매주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연속성도 있지만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좀 긴 자료로, 긴 흐름으로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데이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 같은 단체에서 내는 건데도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요한 경제 데이터는 대부분 계절 조정치를 수정에게 넣어서 반영을 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계절 조정치 같은 걸 넣을 때에 인구 추계치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사망자도 늘어났고 지금 인구 추계치가 과거하고는 다른 패턴이 코로나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시면 보통 뭐 최근 3년, 최근 5년 그런 걸 가지고서 최근 추계치다라고 하면서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중에 보면 한 번씩 크게 자료에 수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응답률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수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미국은 큰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표성이 있는 집단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뽑아가지고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이제 서베이를 해가지고서 자료가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기업체를 예를 들어보면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그 서베이에 응답하고 한가롭게 앉아있을 인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응답률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가지 우리가 데이터만을 보기보다는 그래서 뭐 고용이면 고용을 둘러싸고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고 보통 얘기하고 여기에 그 이제 질적인 데이터인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도 섞어가지고서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인정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노동 지표들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침체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런 가운데 또 경기 재가속론이라 그래서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인플레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소비 쪽인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가 네, 되는 네. 겁니까? 네. 예, 이 소비가 사실 최근에 나오는 경기 재가속론의 네.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월에 나온 소매 판매 데이터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 정도까지 긴축을 했는데 소비가 이 정도로 좋단 말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요거는 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본인들 고객의 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소비가 흘러가고 있느냐. 요거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네, 요게 좀 실제로 그 컨센서스로 나오는 것보다도 소매 판매 데이터하고 더 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이게 이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군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것인데 지금 이게 7월하고 8월입니다. 네. 두 대치 보시게 되면 일단은 노란색 선을 봐주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시는데 노란색 선이 아무래도 8월보다는 7월이 더 높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이거든요. 요 카드 사용 관련해가지고서요. 그러니까 8월에는 확실히 7월보다는 조금 더 둔화가 나타났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마이너스로 나쁘게 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의 둔화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8월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7월에도 좀 이례적인 요인들이 오히려 소매 판매가 더 잘 나오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일주일 단위로 써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8월은 오히려 네. 좀 그 이례적인 요인으로 약간 오히려 낮게 나올 수도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하고 플로리다 두 개의 주에서 이번에 허리케인이 발생한 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캘리포니아는 밑으로 한번 훅 내려가는 게 나오잖아요. 플로리다도 최근에 내려가는 게 살짝 나오고 하고 이제 노란색은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8월 데이터는 예상보다는 오히려 약간 슬로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약간 걱정은 또 그럼 또 침체 얘기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도 그냥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뜨겁기에는 긴축을 많이 해왔고요. 차가워지기에는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도 그러니까 고용과 비슷하게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런 지표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네. 시장에는 가장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음 주에는 약간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다? 허리케인 때문에? 네, 뭐. 일단은 7월 네. 대비해가지고서는 조금 둔화가 확실히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얘기를 또 해볼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입. 네, 수출이 언제쯤 살아나고 흑자가 언제쯤 좀 커지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반도체는 언제 살아나고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한국 수출은 네.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하지만은 글로벌 경기에도 네. 아주 중요한 그런 선행 지표 격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8월 데이터가 나온 걸로 봐가지고서는 꽤나 희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요 데이터는 일평균 우리나라 수출액 데이터이고요. 요거는 영업일수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열흘 간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10일, 1에서 20일까지, 그 다음에 1일에서 8월은 31일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번 8월 달의 경우에는 처음 열흘간은 마이너스 15.3% 였습니다. 네. 근데 20일까지는 마이너스 10.7%, 그리고 31일까지는 마이너스 8.4%로,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수출이 반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7월 달에는 반대였었습니다. 7월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낮게 나오니까 그때 당시가 이게 중국 경기가 너무 빠르게 식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8월 달에는 사실 지금 이게 어떤 이유인지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물론 이제 생각하는 건 있지만은 지금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오히려 수출은 좀 반등을 마이너스 깊은 데서 해왔다라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출이 바닥을 잡아가는 거지 완연한 뭐 반등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시면은 마이너스 15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수출 관련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증가율, 수출 증가율하고 굉장히 동행하는 비슷한 그림을 보이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바로 미국의 ISM 제조 PMI입니다. 네.
요거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뭐 눈으로도 이게 바로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요 ISM 제조 PMI가 실제로 발표가 되게 되면 세부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재고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내에서도 좀 선행격으로 작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신규 주문하고 재고 사이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재고 정도 수준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신규 주문의 수준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신규 주문 쪽의 강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는 재고 대비 주문의 강도가 높다. 그거는 향후에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개월을 이렇게 선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셨을 때 지금 재고 대비 신규 주문의 비율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번에도 데이터가 나왔을 때에는 더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도 향후에 반등이 계속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서 그러면은 왜 우리가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게 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이번에 나빠졌던 거는 과잉 재고 때문이었고, 네. 그러면은 적정 혹은 과소 재고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 뒤에는 너무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조금 주문을 내게 되고, 그래서 그 주문이 나오니까는 기업들 사이에 온기가 좀 돌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그에 따라 회복이 되게 되는 그림인데, 지금 미국의 재고, 산업 재고 데이터를 총재고를 보게 되면 정말로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증가율이 거의 20%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2%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6월 데이터인데요. 근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는 아마 제가 예상키로는 거의 마이너스까지도 가지 않을까이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재고 조정은 미국에서 충분히 나타난 것 같다. 그 증거가 좀 느껴지는 것이 어제 나왔던 중국의 수출 데이터이기도 한데요. 네. 중국 수출 데이터가 예상 대비 좀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 주요 요인을 보니까는 미국 쪽의 수출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미국 쪽으로 나가는 물량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재고 조정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는 조금 주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 좀 뭐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래서 온기가 쫙쫙 전해지지 않을까, 예, 점점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하고는 좀 반대네요. 미국은 중국에서부터의 수입이 좀 줄고 멕시코로 많이 대체가 됐다 이런 지표가 나오던데 서로 좀 약간. 네, 실제로 미국에서 네. 수입을 계속 이제 줄여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과 중국 간에는 사이가 이제 좀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났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은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한데 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예상보다는 더 줄었다. 예, 그렇게로 해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줄여놨다가 미국도 재고가 좀 조정이 되니 일정 부분은 이제 주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표에 대해서 뭘 봐야 되는지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도 뭐 소비 비롯해서 중요한 지표 네. 많이 나오니까 또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